나가서 얘기해요. 몰라가! 아닐지도 모른다고. 범인이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. 뭐? 그래서 좋아? 좋아서 둘이 이러고 다녀? 그게 아니라... 아니면 이제와 아니면 어떡하라고. 누군지 알고도 못 잡고 7년이야. 이제와 딴 놈이면 그걸 어디 가서 잡아? 나는 김주평이가 개다. 7년 내내 죽을 듯이 이갈았던 나는 어떡하고. 범인 따로 있다니까 나는 내장이 다 내려앉는 것 같은데 너는 좋아?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구야? 누구야 도대체 그 찢어 죽일 종자가? 확실하진 않아요. 아니 확실해. 저거 애비 김주평이야. 강상훈은 왜 들여오라는 거야 이 밤에? 갑자기 김주평한테 없던 동기가 강상훈한테 튀어나왔다잖냐. 여차하면 재수하겠는데? 너 당장 서울 가. 여기서 분탕질 하지 말고 당장 올라가. 알았으니까 가자고요. 나 따라올 생각 마. 절대로. 한 가진 확실해요.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. 7년 만에 처음으로. 강상훈 씨. 만약에 진짜로 아빠가 아니라면 뭐 하고 싶어요? 나는 연애하고 싶어요. 그쪽이랑.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연애. 그러니까 그런 생각, 아빠일 거다 아닐 거다 같은 그런 생각 아직 말아요. 우리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만날래요?